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성경에 욥하면 고난이 떠오를 만큼 모든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빼앗긴 인물인데요. 오늘 모실 분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욥 단어만 들어도 힘든데 네,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사시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는 죽을 고비까지도 몇 번 넘기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인생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살고 계신 우리 곤지암 성결교회 백성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에 올렸지만 정말 욥과 같은 인생을 걸어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어찌 보면 다 지나온 아픈 이야기들을 또 오늘 좀 나눠주셔야 할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 욥이라고 말하기에는 과분하고요. 예. 제가 어떻게 그 욥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요나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많은 고난을 겪기는 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예.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만이 아니라 가장 친숙하게 내 옆에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더 가까이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후에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데 무한대 하얀 백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예,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아오셨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터뷰 보니까요, 그 목사님 가장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분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저 얼굴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저를 미남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버지셨네요. 예, 많이 닮으셨고요. 형제가 네 사형제 중에 유독 저만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예. 아버지 살아오셨던 과정은 참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삶을 사셨던 것이 예. 어려서 9살 때 아버님의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예. 한 3년 후에 할머님을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이웃 마을에 팔으셨습니다. 할머니를 팔았다고? 예, 아마 시바지겠죠. 자식이 없는 집안에 팔으셔서 그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네. 산 몇 개를 건너서 그 집에 찾아뵙고 몰래 숨어서 어머니 뵙고 그 13살 그 이후부터는 고아 아닌 가장 고아로 사시게 됐습니다. 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께서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할머니만 모시고 사셨는데 네. 나무 짐 지고 그것으로 생활을 사시다가 6.25 전쟁 즈음에 아버님은 이제 고아시니까 네. 군대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웃에 좀 도움 많은 부잣집 아들을 대신해서 동사무소에서 대신 아버지 이름을 바꿔서 군대 보내게 되셨죠. 예. 어느 갑자기 이제 폐결핵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폐결핵에 걸리셔서 국군소 통합병원에 입원하셨는 중에 거기서 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없고 억울한 인생 부모의 사랑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귀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폐결핵의 환자이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신약 27권 신약을 한 30분 이상 통독하시고 구약도 열 몇 번 통독하셔서 지금도 신약 그 산상수훈은 다 외우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중에 군대 목사님이 특별히 그 부대 안에 있는 두 명의 병사를 제대 후에 신학교를 보내겠다 해서 네. 천호동에 있는 한 교회로 제대하고 가시게 됐죠.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한 분 가시게 됐는데 한 분은 공부를 잘하셔서 네. 또 똑똑하셔서 교단의 그 신학교 교수님도 되시고요. 또 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되셨는데 네.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하신 것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셔서
결계는 신학교보다는 그냥 늘 몸에 묻어있는 일, 노동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님 인생은 그냥 노동자 인생이었고요. 저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목사지만 노동자 자식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아버님은 어렸을 때 기억에 늘 노동일을 하러 가시기 전에 자식들 사형제를 놓고 꼭 기도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덕심의 성도 성만이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 기도를 잠자는 척하면서 들었을 때 참 내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시다. 나 아버님 닮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늘 자랑스러웠죠. 또 노동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새벽 예배, 그 당시에는 이제 송파 잠실이 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도로 넓어질 때 천호동이라는 거리까지는 걸어서는 한 1시간 반 그 거리, 새벽 예배에 차가 버스가 없기 때문에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교회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는 새벽 가실 때마다 저에게 늘 설교를 하셨죠.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가 힘들다고 투정하면 없고 가시면서 마태복음을 외우시면서 또 제 이름이 성도입니다. 네네. 네. 성도란 뜻은요 성인의 길 가라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이 이름대로 가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갔죠. 목사님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 될 거다. 주변에서도 쟤는 꼬마 목사야. 늘 그 이름대로 살 거야. 그런 격려와 칭찬이 많아서 늘 목사님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면서 나는 이후에 좋은 목사님 돼야지 이런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인데 믿음에 어떻게 보면 롤모델일로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에게 좀 실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일은 뭔가요? 저는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실망했고요. 본인이 닮으신 거죠. 지금 외모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늘 저의 롤모델이셨고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고로 앞장서서 하셨던 모습. 한 교회 역사 한 지금 한 7, 80년 된 교회인데 그 역사 처음 교회 역사에 사진이 다 있으세요. 거의 교회 역사에 산 증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실 그런 모습이었고 늘 주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그날은 예배하는 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버님께서 자식들이 사형제가 자라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타협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갈게. 꼭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저희들은 아버님 예배 끝나면 기다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 양복 입고 교회 가시면 밖에서 그 시멘트 포대 그때는 그 종이를 많이 사용했는데 아버님 일복을 딱 싸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 오시면 갈아입고 양복을 가지고 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아버님 일이 많아지시니까 또 돈이 또 필요하시니까 11조도 드리지 않으시고 점점 한두 번 주의를 빠지시고 그러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시는 내 아버지이신가 내게 재산은 너희들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물질은 아니더라도 너에게 신앙만은 물려주시겠다 유일한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아버님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일은 뭔가요? 아버님이 제게는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시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신데 그 교회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청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집사에서 뒤늦게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교회 내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그 지역인데요. 수양관 내에 사찰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사찰이라 하면 거기에 뭐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인데 어렸을 때도 그 충격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하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대를 받아요? 장로님이고
밑에는 그냥 일을 한 사람이라서 일하는 사찰이시니까 함부로 대하신 모습에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됐었죠. 그런데 그래. 아버님이 그분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분노로까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아버님이 오히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예, 많은 분들은 예. 아, 천사의 천사 권사님 예. 이러시면서 예. 그 노동 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예. 또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수영관을 운영하셔야 되니까 예.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지름, 그다음에 일을 막 시키는 일꾼일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막 일을 하라 다고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분명 내가 알던 우리 아버지의 제자였는데 예. 그가 말을 놓고 함부로 한다. 이게 세상도 그러지 않는데 예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그게 어려서의 충격이 상처로 남아서 계속해서 오랜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교회에 예. 정말 정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버지 모습 그냥 분노였죠. 예. 그냥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항변도 했죠.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비굴하거나 내가 어떤 것에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다. 세 살 된 아이라도 배울 곳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배우는 스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배우는 중이다. 절대로 이곳에 분노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마라. 차마 이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 네.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않냐. 이 모습에 제가 그날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 보는 모습이 참 마음에 맞아요. 참 사무쳤을 것 같아요. 얘기 갑자기 돌려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작가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고 막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득하신데 예전에 유명한 술집 웨이터 일을 하셨다고. 아, 이거 좀 하셨어요? 아, 네. 이거. 전혀 안 떠오르거든요. 네. 강남에 아주 유명한 예. 그 룸사롱이었죠. 예. 근데 거기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텐데, 네. 가족에 대한 그 아픔을 계속 갖고 있다가, 네.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멀리하던 가족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한 여성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을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그 동네 아주 유명한 무당이거든요. 네. 이름은 이쁜이 무당이라고 아주 유명해서 서울에서도 와서 제가 경기도 하남시 살았는데 서울에서도 와서 점을 볼 만큼 예, 점 보고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자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모라고 불러라. 도저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됐던 부분들인데 어느 날은 어머님이 구타로 갈 때 같이 따라가시고요. 어머나. 돌아오시면 떡을 시루떡을 이만큼 다 싸갖고 오시는데 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에 이제 가족 형제들은 저한테 나무라는 거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조금 대포 있게 살아라. 그러던 중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이신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 따라다니고 무당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 갖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회를 나와서 뭐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따졌죠. 제발 어떤 말씀도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근처도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판에 쌀알 갱이가 막 일어서는 겁니다. 쌀알이 진짜요? 예. 그 순간에 저도 이제 갑자기 반사신경에 그걸 다 엎고 신주잔지를 다 엎고 깨고 그 항아리를 다 깨고. 그 목사님 몇 살 때쯤이에요? 그때가 19살 때죠. 한창 현기 왕성할 때. 예. 이렇게 됐다간 우리 집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에 네네. 내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러셨고 또 어머니조차도 신주를 잡고 다니신다. 그러니
우리 집은 이제 큰일 났다. 그 한 마음에 업고 뛰어나왔죠.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친구를 찾아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마침 친구가 나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좋은 소개를 받았다. 강남에 레스토랑인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됐죠. 가출을 해서요. 집을 나와서 아주. 집에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동네방네 이제 저는 이제 일을 저질러 놨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이 책임 물을까봐 예. 도망 나온 도망가서. 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강남을 갔군요. 진짜 강남을 갔어요. 그 강남 가서 그냥 레스토랑에 가면 기숙사도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집에 안 들어간다. 네네. 이런 집안이라면 나는 집 떠나겠다. 나가서 갔더니 거기에 직원이 딱 한 명 필요하다고. 근데 소개한 친구가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친구야 어디 갈 데 없잖아. 내가 양보할게. 약간 이상한데 친구 느낌이? 아니 저 되게 좋은 친구지. 친구. 정말 착한 친구. 착한 친구지 양보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낮에만요. 네? 낮에만? 예. 밤엔 또 다른 영. 밤엔 다른 영업해요? 제가 처음 광경을 보는 건데 룸사롱. 룸사롱이 낮에 레스토랑을 하나요? 다 룸으로 되어 있는데? 룸이 워낙 그 자리가 컸습니다. 아, 그래요? 가운데 홀에만 아 홀도 있고 룸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가수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거기서 출연도 해요.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권투 선수 만화가 정치인들 탤런트들 아 그럼 저희가 유명한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었고 거기 그때 강남이 처음 개발해서 이제 막 건물 짓고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저기는 신천지였습니다. 그렇겠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다니면서 저는 제가 그 웨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인 받으러 다녔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는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이구나. 행복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는 다른 세상이 된 거죠. 룸에 아가씨들이 한 열몇 명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등치 있는 그 직원이라고 하는 상무, 전무, 부장, 대리 이런 조폭들? 사람들이 그때는 뭐 청와대 경호원 출신들이라고 하니까 아 이런 높은 분들이 여기는 직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밤에 주르륵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데 룸에 가서 저도 서빙하라고 하는데 몸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도저히 들어올 때가 아닐 것 같아서 나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룸에 들어가야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팁도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난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난 팁 안 받아도 되니까 홀에만 있을게. 심부름 할게요. 그렇게 지내게 됐었죠. 그것이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막내였거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주변 웨이터들한테는 시기의 대상이었고요. 왜냐면 그 형님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막내 너가 너같이 어린 애가 이런 데 올 수 있니?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 목포 출신들이셨거든요. 목포에 그러니까 전라도 언어를 쓰면서 그래서 내 아버님도 나주에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예뻐해 주셨고 근데 종업원들이 시기에서 저도 모함도 하고 누명도 씌울 때마다 그 누명을 그 형님들이 풀어주시고 또 끝까지 그 많이 도와주셨다. 어깨 형님들이 다? 그때는 청와대 경호원 출신 인주라 직원 분이셨죠. 그게 아닌 거죠, 결국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좀 아실 겁니다. 제가요? 예, 그때 당시 어떻게 알아? 위험한 사람. 거기 같은 세대 있었습니까? 같은 세대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잔씩 보니까 86년도면 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더 문제지. 연도가 다행이다.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 다 아는 아는 곳이라고. 예. 제가 아실 겁니다. 제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너무 깜짝이야. 나 거기 손님으로 다녀서 아실 거가 아니라. 제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그 주영원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명한 작곡가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개그맨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작곡가이시라고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거기가 서진 룸사롱이었어요, 그 당시? 아니요. 그럼. 아, 서진 룸사롱은 역삼동에 있고요. 예. 그것은 논현동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다른 예, 룸사롱 예. 안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예. 서진 룸사롱 사건이 있었던 두 달 후에 예. 그것이 그 조폭들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비어 있는 중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마담을 빼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상 걸렸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진상 말고요. 그 마담이 예. 돈을 빚을 많이 져서 네. 거기에 잡혀 있는 경우를 진상 걸렸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진상 걸린 마담을 구해내는 일 예. 그러면서 제가 등치가 있고 그러니까 막내 너도 따라와라 예.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경우에 예. 아, 따라갔더니 뭐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밖에서 망바 네.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왜냐하면 룸사롱 서진 룸사롱 사건 이후에 이제 거기 있던 직원들이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되지 않으니까 그걸 치고 그 마담 빼내오자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영분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예. 예. 그랬는데 이미 경찰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잠복하고 있었고 예. 모두 다 체포돼서 그날 예. 강남 경찰서로 연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같이 갔던 분들 다 잡혀갔어요. 예. 아 목사님까지? 저는 덩다리로 따라갔죠. 같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조성박 꾸밀 때 예. 거기에 상무라고 하는 그 형님이 예. 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빼주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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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때 당시 마흔으로 제가 미성년 생일이 좀 늦게서 미성년자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혐의 없음으로 저를 풀어줬죠. 예. 예.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예. 뭐가 두려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족이 예. 신앙을 버리고 부당을 따라다녔다는 것에 분노해 나온 나는 예. 그곳에서 지금 더한 일들을 겪고 있고 예. 도저히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분명 나를 목회자 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날은 무척 두려웠던 시간이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면 맞아 죽죠. 아 그래요? 진짜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미 조직의 일원이 돼버렸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너무 오해이시고요. 예. 조직의 일원 아니고 아니면 왜? 이쁨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뻐서 안 보낸 사람이 예. 그 형님이 예. 아, 이후에 이제 거기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결혼하고 나면 네. 경기도 어느 지역에 큰 룸사롱을 차릴 텐데 네. 쟤를 우리 총무로 세우자 키우자. 아 되게 이쁨을 많이 받았네요 정말. 예. 지금보다 더 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쁨을 받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예. 나가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주게 됐죠. 누가 어떻게 누가? 도움을 주셨어요? 그 결혼 약혼녀 그 누님이 예, 예. 제가 그 홀에서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 기도하고 어머. 있었어요? 예. 어머 뒤에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누나가요? 나의 사랑하는 제 하면서 오는데 네. 그 누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네. 옆에 앉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도 어려서 예수 믿었어. 나도 어려서 교회 다녔어. 그런데 내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게 됐네. 그런데 막내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리고 저를 위로하러 옆에 앉았을 때 누님 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제 이름이 목회자다라는 이름인데 또 군대도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 여기서 있을 수 없어요. 예.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했더니 그 누님이 방법 없다. 예. 너 여기 있으면 도망가면 너는 잡힐 거고 너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계속에 같이 있고 군대 갔다 와도 너를 다 지켜줄 거야. 그런데 나는 원치 않습니다. 예.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누님이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밤 세계니까 예. 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예. 모두가 다 잠들죠. 예. 그때는 한 새벽 5시, 6시 잠들쯤 됐을 예. 때 그 누님이 내가 뒷문을 몰래 열어놓을게. 그리로 빠져나가. 탈출하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저한테 주섬주섬 집어주시면서 어머. 꼭 훌륭한 목사님 되라. 어머. 예. 예.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는데 예. 두 계절이 지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렇게 도망쳐 나오셨으면 이제 바로 신학대학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셨어요? 예, 신학대학을 가였어야죠. 네. 그런데 굉장히 고집이 셌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도 가족들하고 전혀 연락 안 하고 그냥 계속 집에 연락은 어디 있다는 정도 하지만 그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아까 전화 통화 정도만요. 예, 예. 한 두 번 정도 기억이 나고요. 예. 또 나오니까 예. 나를 그 직장을 소개했던 친구가 또 만났습니다. 아, 그. 그 친구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친구 착한 괜찮은. 친구. 예, 예. 착한 친구입니다. 예, 예. 지금도 시청 공무원이거든요. 아. 예. 예. 친구가 저희 사정을 보고 예. 그럼 내가 직장 또 하나 소개시켜줄게. 어머. 예. 그 도서실 총무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도서실 총무. 아, 예, 좋네요. 예. 도서실 총무 관서 하나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예, 예. 근데 거기에 또래 친구들이 많은 거죠. 네. 일명 재수생들만 모여 있는.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 너무 친해진 겁니다.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예. 잘생긴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예. 또 여학생들도 그랬고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형님들한테 이쁨을 보였던 거는 힘이 셌었거든요. 힘이 있어요? 예. 아. 보통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동자이셔서 예. 저에게도 타고난 힘이 있었습니다. 예. 그 힘은 보통 정상인보다 한 배 이상.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50이 넘도록 누구한테 80을 져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뭔가 진짜 조직원으로 쓰려고 계속 붙잡아뒀던 것 같아요. 매력 있죠. 사실 예, 힘이 그렇죠. 세다는 거는. 예. 예. 왜냐하면 그분들을 80을 해서 다 이었으니까. 아, 어깨 형님들도? 예. 예. 그거 보고 아마 힘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님이 잘하시는 노동일. 그때 당시에 노동,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달에 30만 원 벌 때입니다. 예. 근데 저는 하루에 나가면 10만 원을 벌었거든요. 노동일로. 기계가 생기기 전에 사람의 힘이 돈이었을 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돈을 벌면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쓰고 이게 좋다 보니까 예. 다시 내가 목회자 되겠다라는 꿈이 점점 멀어지게 사라지고. 예. 그럼 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셨을 텐데. 예. 바로 22살에 군대 영장이 나와서 네. 군대를 갔죠. 가기 전에 제가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아, 노동 일하다가 예. 곰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질통 치고 예. 자갈을 싣고 2층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허리를 제 쓰지 못한 채에 이제 군대로 가서 예. 훈련소 겹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허리를 쓰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군대 병원에서는 디스크다 판명이 나고 그래서 후속 명령 받아야 된다. 부대를 떠나서 지대라고 하는 네. 연대 내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또 너무 제 모습이 처량스러워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러다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보여서 네. 몰래 가서 다른 부대원들 근무할 때 저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팀 목덜미를 탁 잡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 부대의 인사계님. 예. 예. 지금도 그 이름은 잊지 않는데 성이 육시인. 육시였다고요? 육시요. 예. 그분이 그 삼촌교육대 조교 출신이셨습니다. 제가 간 부대는 삼촌교육대 교육장이었고요. 그 부대의 산들, 화학산 만설령이라는 그 산들은 삼촌교육대원들이 끌려가서 손으로 큰 높은 산 700고지가 넘는 그런 산을 다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의 조교였으니까. 그런데
너가 아프다면서 후성명령 나간다면서 여기 교회에 있느냐고. 아. 근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싶어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예. 그 인사계 사모님이 예수에 미쳐서 집을 나갔답니다. 아. 그게 다미성교회. 예. 사건 일어나기 몇 대 전에 네. 그 신앙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차에 그 다미성교회가 예전에 그 무슨 종말론자 이장님 목사의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해가지고 예. 12시에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아. 그때 당시 계셨을 텐데요. 아, 자꾸 저를 자꾸 네. 아니, 또 저도 있었고 또 관련이 있어요? 아, 제가 다 알 거라는 계속 거지. 관련이 있네. 아,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집을 나갔던 이유 때문에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 치를 떨고 치를 떠셨습니다. 그래서 제 후속 명령장을 갖고 오던 차이셨는데 제 앞에서 네. 후속 명령장을 다 찢어놓고 그리고 곧바로 저는 훈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어머, 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끌려가셨다고? 예, 그러니까 훈련장이 끌려가서 마비가 돼서 실려오고 아이고. 또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요. 아이고. 예, 그런데 저에게 너는 휴가 내가 있는 동안 휴가를 안 보낸다 말 그대로 그분이 유격대 인사계로 가기 전까지 제가 상병 달 때거든요. 그때까지 휴가를 한 번은 못 갔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근데 군대 갔을 때 그건 예비사단입니다.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전방과는 다르게 전쟁이 나면 걸어서 네. 그 전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보통 걸으면 한 13시간 이상 저희들이 행군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떤 부대는 대대를 지원하는 박격포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104 예, 포를 담당하는 부대인데 그 안 걷잖아요 그들은. 그 위에 105mm 포는 차로 가는데 예. 그 밑에는 다 짊어지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산이나 만설령 그 높은 산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 일을 맡아서 훈련 받을 때 같이 끌려갔죠. 가는 중에 죽을 뻔히 몇 번 넘겼습니다. 신병이다 보니까 이제 가다 전시상을 계속 만들거든요. 화생방 그러면 방독면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타가 이제 끝나기 전에 그 과도기 기간이었습니다. 네. 선임병이 저를 놀리려고 그 방독면을 쓰면 옆에 호파는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통을 막아놓은 겁니다. 쓰자마자 앞에 안개가 자욱하고 길을 못 걷는데 만약에 방독면을 벗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 짓밟히는 그런 구타를 당하게 되는 거여서 어떻게 해서 버텨 가야겠다라고 해서 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딱 잡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왠가 봤더니 발 밑에가 낭떠러졌습니다. 또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그 선임병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전시상 훈련 상황에 탱크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탱크 13시간을 걸으면 걸으면서도 졸거든요. 걸으면서도 잡니다. 꾸벅꾸벅 자는데 뭐가 그러렁그러렁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떠봤더니 바로 탱크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간만에 차였죠. 야, 나 죽었다 싶을 정도에 그냥 바로 옆을 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났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도리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은 평안할 때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적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가 보면 평안할 때 고백했던 찬송의 시 같지만 그는 가장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런 두려움의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게는 결코 어떤 고난이라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겠구나.
때는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는 것은 사는 것도 주님, 또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군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좀 당한 거잖아요. 그때 좀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예. 아주 그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면 고문관이었을 거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구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말을 듣지 않으면 선인병에. 예예.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무척이나 저에게 괴롭힘을 줬던 선인병이 있습니다. 예. 곧 이제 제대를 앞둔 선인병인데 저를 너무나 못 살게 굴었습니다. 네.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간다고 막 혼을 내고. 그래도 갔죠. 예. 그런데 그 선인병이 제대할 즈음에 네. 빙긋이 웃으면서 제대를 하는 겁니다.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저 선인병. 다시는 볼 일 없겠다. 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교회를 올라간다는 것. 아.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예. 후임병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선임병이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연대 군전병이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 백일병이 누구냐고.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 중대 군전병으로 임명하게 됐다. 오. 갑자기. 그런데 중대 군전병이라 하면 신학교를 다니고 온 분들한테만 주는 그런 어떤 특례인데 네. 제가 군전병이 된 겁니다. 예. 난 신학교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은퇴한 군전병이 자네를 추천했다고. 아. 그 참인가요? 가장 못되게 굴었던 그 군전병인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지? 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 너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서 군전병을 임명받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말을 좀 더듬으셨었나 봐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예. 좀 더듬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IQ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필기로 예. IQ 검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IQ 검사 테스트를 예. 받았죠. 다른 친구들이 다 끝날 때까지 예. 최고 늦게 일어나서 끝 마치고 나올 때 저는 흐뭇했습니다. 예. 나는 천재일 거야. 아. 이렇게 열심히 이 테스트에 임했으니까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저더러 세 자리 이르실 줄 알고 네. 그 다음날에 기대해서 예.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나 다를까 백성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네. 일어났죠. 네. 앞으로 나와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 닭의 IQ가 몇 되는지 아니? 어. 돼지는? 개는? 돌고래는? 닭은 7이고 돼지는 50이고 돌고래는 80인데 너는 88이야 임마. 딱 때려. 그런데 심지어 때리기까지 선생님이 격려가 아닌 꾸지람이 평생 가더라고요. 나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너는 돌고래보다 조금 나 두 자리 바보야. 이러시니까 그날 이후부터 제가 말을 더듬게 됐어요. 근데 그 말 더듬는 것이 이제 언제 치유가 됐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군정병뿐만 아니라 아, 군정병 하시면서 군정병 대대 안에 연대 안에 다 신학생 출신들의 군정병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신우회 회장을 뽑게 되었는데 예. 제가 3,000명의 대표로 신우회장이 됐습니다. 예. 야 이제 내가 신학생은 아니어도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어려운 군생활인데 사병들을 돕는 일을 했고 네. 또 그 당시에 연대별 사단별 음악회 그 성탄절 네. 그 찬양대 했을 때 저희 부대가 1등하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도 제일 먼저 세우는 꼭대기 올라가서 세우는 그런 일들 군생활이었지만 그 다음 이후에 군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나 혼자 받았던 그 사랑 뒤늦게 알았지만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사병들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쁨이 말더듬을 고치게 됐군요. 그래서 지금 더듬는 거 아니죠? 아, 전혀 너무 더듬지 않고 예. 예. 그때 아마 그 다듬이가 멈춰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에 의해서 치유 자동 치유가 됐네요. 예. 자연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지 예. 사랑이 필요한지를 예.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제대 후에 이제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큰 거 보니까 일찍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예,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일찍 하셨구나. 아, 진짜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대하고 몇 달 이후에 예. 중학교 때 제가 교회 오빠였고요. 예.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어서 예. 아내분이 그때 만났던 예. 친구가 예. 지금의 아내입니다. 둘 다 없는 가정 형편에서 예. 군대 갔다 와 보니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난 그냥 친구로 했는데 친구 하자고 곧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기다리고 경우,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는 다른 아가씨인데. 그리고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예.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성도야, 조강지처를 버리면 나쁜 놈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을 유산도 없고 예.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보자. 그래서 결혼해서 일찍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첫째 아이가 좀 많이 아팠나 봐요. 첫째 아이에게는 뭐 어려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 전부죠. 예, 그렇죠. 자식이 전부였고 그 예.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열심히 살았다는 그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죠. 네. 똑같이 아버지가 돼가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예. 어려서 목사 되겠다는 그 생각은 이제 점점 지워지고요. 예. 그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노동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노동일을 해서 3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결혼하고 신혼집 차리고 뭐 이거부터 시작했으니까 나는 뭘 해도 될 수 있어. 앞으로는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장로님 돼서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고아원 그걸 꼭 차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제 생각이었고 그 사랑하는 아이가 3살 때쯤이었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네. 감기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앓고 병원에서 도저히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예. 울면서 버스를 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큰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해보더니 이 아이는 아직 의학계에서 밝혀진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상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을 계속 밥을 못 먹였기 때문에 그냥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남은 아이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네. 아이를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안한데 현대의학에서는 밝혀진 병보다 밝혀지지 않는 그런 병명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퇴원시켜 주십시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아이 지금 한 달 동안 밥을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밥 많이 먹는 약이나 좀 주십시오. 한 보따리를 받아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네. 놀라운 것은요. 누군가 이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한 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의 10분의 1이었는데 네. 정확히 한 달 만에 밥통을 끌어안고 먹기 시작하더니 네.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머나.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정상입니다. 어머나. 피기가 하나도 없던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온 것 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의학계에서 연구하고 싶은데 예. 허락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고쳐주신 병 아니죠. 병 고쳐주신 거 아니죠. 예.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이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감사.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신학할게요. 신학할게요. 이제 주의 길 갈게요. 돌고 돌았는데 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 되라 하시는 그 뜻을 이제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신학할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애가 생긴 겁니다. 네.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 신학하려면 누가 돈을 벌고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저하고 협상 좀 해야겠습니다. 딱 1년만 시간 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거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속옷 한 번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생일날 들어오면 한 벌 내지 두 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속옷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맞교대로 갈아입고 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다시 말하면 수입은 있고 지출하지 않고 해서 돈을 모아서 1년만 있으면 그때 당시로 빈손으로 모아서 4천만 원을 주게 되는데, 이 4천만 원을 지으면 아이들 생활은 염려하지 않으니까 1년만 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7개월 만에 다시 똑같은, 첫째 아이와 똑같은 증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아, 또 아프. 예. 아니, 첫째 아이가 나아가지고 좋았는데 둘째도 또 비슷한 증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예. 갔더니 이 아이는 첫째 아이와 다릅니다. 예. 그 아이는 우리가 병명을 모르지만 똑같은 증세 백혈병인데 이 아이는 선천적인 백혈병입니다. 앞으로 5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겁니다. 전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 첫째도 살려주셨는데 네네. 둘째 살려주지. 이때는 여유가 생겼고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도 살려주시면 이제 진짜 갈게요. 신학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딱 7개월 더 살고요.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 그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게 다 죄의 잘못으로만 여겨진 거죠. 하나님 원망? 아니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욥의 고난이요? 제가 무슨 욥입니까? 그냥 죄인이구나. 내 잘못이 없구나. 왜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 사랑 말로만, 관념적인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왜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만 할까?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 떠났지만 내 자식이 아니구나. 예. 그 아이는 천사였습니다. 저긴 자식이 아니었고요. 천사였습니다. 자식이 죽을 때 화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관망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관이 들어갈 때 네. 거기서 관망하고 있으래요. 왜 관망실이라고 돼 있을까? 쳐다볼 수 없었는데 불에 들어가서 제로 나오는 것까지, 그리고 방송에서 내려가 보라고 내려갔는데 어느 어르신이 그 아이 뼈 남은 거를 절구로 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 아이 사례를 드릴 테니까 제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빴습니다. 곱게 빠고 싶어요. 곱게 빴습니다. 보통 영화에 보면 화장하고 나서 가루가 하얀색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회색입니다. 곱게 빠는데 가루가 막 날리더라고요.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아예 그 뼈가, 그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이마시면서 이 천사를 떠나보냈는데, 예, 예. 아이가 죽는 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아플 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병원비 아끼겠다고, 그냥 아이 병원비 줄이려고 퇴원을 시켰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도저히 누가 도와줄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아이 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면 나도 포기합니다. 그러 나왔는데 모든 게 다 저의 잘못으로만 여겨진 겁니다. 돈을 벌고 벌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그 아이 병원비 그 벌려고 사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트럭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계란도 사고 장사를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네. 집사람은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 병원비를 벌어야 돼서 뭘 한다고 해봤는데, 가락시장에서 채소를 사서 시골 배추 농사 짓는 데 가서 배추를 팔고 있었고요. 네. 바보 같은 짓이죠. 네네. 근데 누가 시장터에서 장사를 하면 계란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놔두요 놔두요. 또 아주머니들이 몰려서 이 총각 순진 안 해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다 뺏어갈 때 다 뺏기고 병원비를 만들어 오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아버지, 네, 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수양관에서 사람 죽는 죽음에 그 시신들을 묻는 일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벌어야겠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사람 묘지에 묻는 일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빠는데 남들보다는 할 줄 알았죠. 익숙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잘못, 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저의 잘못으로 천사를 죽여야만 했고, 제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가 물질의 우상 되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돈 때문에 장기도 팔려고 하셨었다면서요? 병원 가면 화장실에, 예, 신장 팝니다. 예. 오형.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에 200만 원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삐삐였죠. 예. 삐삐를 쳤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2천만 원을 준다. 예. 오형 신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수수료로 떼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브로커가. 예.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 돈 주세요. 돈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도 할게요. 그래서 그 시신을 파묻는 일을 하게 됐던 이유가 됐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 분들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장례식 갔다 왔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귀신 들렸어.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죽은 사람 그 아픔은요, 그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그럼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팔 없는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지만요, 네, 팔이 부러졌는데 거기서 팔 빈 사람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런, 그렇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내 자식 아파 고통하고 있는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 정말 주님 저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잘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식이 우상돼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좌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저에게는 소중했죠. 전부였죠. 그럼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겼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다 우상이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쁜 둘째 아이 아니면서 기도, 어떤 기도 올리셨어요?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이는 살려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둘째 아이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두 손 들게요. 두 손 들게요.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아이가 마지막 때 밥을 못 먹었거든요. 복수가 차서 오직 먹는 거는 콜라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얼마나 답답하면 콜라 1.5리터짜리를 끌어안고 살 때 주변에서는 먹이면 안 된다고 네. 다 뼈 다 썩는다고 이 아이에게 뼈 썩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나의 천사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예, 마음껏 콜라 한번 마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떠나기 전에 또 무슨 사고가 있으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병원비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아이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예. 아버지 일하신 데서 시신을 묻고 나올 때 오토바이가 제 끌고 오는 트럭하고 부딪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2차선, 편도 1차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 묘지로 올라가는 길은 끊어져 있지 않아서 그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잘못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고 와서 부딪혔던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 보험이 제가 아이 병원 다닐 때 티코로 끌고 다니다가 돈 벌겠다고 트럭을 사면서 보험이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보험 상태였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사고 난 분들이 알고 합의 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과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같은 거. 예. 그러면서 너 보험 없지? 병원의 사무장도 당신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아이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 아이를 업고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당신들도 자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 모르고 보상해 달라고. 참 허무하게도요. 그토록 모으면 살 것 같았던 그 4천만 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그것으로 쓰고 쓰고 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사를 간 겁니다. 장롱을요 제가 혼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가진 트럭에 싣고 한 달 후면 그래서 산속으로까지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는 보상해 주려니 돈이 없어서 그 짐을 다 싣고 나와서 길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 마지막 가는 모습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 때문에 나 그냥 감옥 갈게 그랬더니 아이가 죽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그래서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그럼 쉬실 대로 다 쉬시라고. 예.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 병원 사무장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보상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네. 그것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지역 사거리에서 울었습니다. 네. 엉엉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신학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 교회 개척할게요. 그게 지금 저희 권지암 선결교회입니다. 23년, 25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이고요. 저희 아이 유해가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씩 올라갑니다. 그 아이는 뿌려졌습니다. 어디에 뿌려졌냐면 산에 뿌려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묘지 안에서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는데 5월 5일 어버이날,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우리 아이 세상 떠난 날, 그 위에를 바람에 날리면서 내가 다 마실게, 그럼 너 잊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주의 일 하겠습니다. 고집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저희 죄고 저희 잘못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았고 그 사랑 안에 이제 두 손 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일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23년 정도 목회 활동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알면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은퇴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예.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 안 되는 놈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불이 네 번 났고요. 예. 또 어렵게 그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게 해주셨는데 네.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요. 아이고. 우리 잘못 아니라 외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 예, 예. 그때마다 교회가 불 날 때 교회 성도님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날 밤에 소문 듣고 동네 소문 들고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목사님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아이고. 전등이 다 꺼진 불나서 아무 칠흑 같은 암흑에 금요 심야에도 촛불 켜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세요. 지금 함께한 분들은 거의 저희 혈육보다 더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교인 중에 제가 처음 전도한 교인이 신천지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가정이 처음 세워질 때 첫 교인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게 되면 새벽 2시에도 찾아가서 그 부부싸움 말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정의 대소사 일들 다 찾아다니고 그랬던 가족이 어느 날 신천지 대단한 높은 전도자가 돼서 저를 전도하러 온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목사님 이게 진실입니다 하면서 저를 이제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며 뭐 편지를 쓰다가 찾아와서 전도하겠다고. 근데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하얀 옷을 입고 온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 여럿이 같이 데리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나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해보자고. 근데 교인들이 훈련이 잘 받았습니다. 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잘 받아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대화가 안 되고 돌아갔죠. 근데 한켠에는 저게 참 어려운 그것이 충격이었던 것이 그 일 이후에 교회 교인 중에서 또 이웃 교회에 저희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이 빚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웃에 있는 교회가 욕심을 내서 내가 빚 갚아줄 테니까 목사님 쫓아내. 어머. 예, 그게 한 2년 동안의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교인이 반이 나가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갈 만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교인들이 선교를 참 기쁨으로 했거든요. 네. 때로는 자기 월세 팔아서, 전세 팔아서, 내 집 팔아서 전세로, 전세 팔아서 월세로 선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우르무치에서부터 남방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한 60% 이상이 다 선교지에 다녀오고 복음에서 같이 일하는 그 교인들이 어느 날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오죽 못 났으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그동안 교인들이 헌신했는데 장로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장로님들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교회에 같이 왔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이제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둘게요. 나는 목회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식 죽인 이후에 내가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다고 병원 목회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일하지 말고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라. 그 말씀 유언을 제가 받아서 그 일 하다 보니 교회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교원들은 찾아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고아처럼 만드십니까? 왜 고아로 만드십니까?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런데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네. 2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젖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젠 당신들은 나와 같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보다 연약한 일을 돌보는 일을 합시다. 아프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접시 돌리게 하듯이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다 내 인생 지금까지 어려웠던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고 네. 내가 자식 떠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전부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교인들은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밖에 다니다 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 받으니까 몰래 도망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 되는 교회가 목사님 바꾸자고 그런데 나는 여기가 내 무덤이다. 세 번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밖에 정신없이 다니는 이유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하려고 이 교회를 떠난다나 보다 이런 오해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이었죠. 함께 합시다. 제가 하는 사역들을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못난 목회자입니다. 아유, 예, 교원들 돌보지 못하고 내 아픔 가지고 교원들과 함께 그 일하자고 하니 교원들에겐 다 이해할 수 없죠. 교원들의 아픔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못난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주 10만 배, 100만 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특히 이제 교인 숫자가 그 각 교회 목사님들의 성적표처럼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인이 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을 목회자분들이 다 가지고 내가 못나서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죄책감들을 다 가진 목회자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예,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는 교인 수로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교인 수가 작은 교회를 다 개척교회라고 불러요.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개척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맞아. 근데 개척 안 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개척 안 한 교회가 없죠. 그런데 예. 교인 수가 적으면 왜 개척교회라고 부르느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말의 어폐가 있잖아요. 네.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숫자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쓰러지고 아마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한간에는 올해까지 만 개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는 네. 그런 예측 보도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걱정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네. 그 소명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는 분명 다를 거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큰딸은 건강하게 잘 자랐나요? 예, 31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예, 신학교 졸업하고요. 아, 그래요?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작년에 결혼했고 예. 분당에 있는 초대형교회 예. 사역자로 근무하다가 아이고, 잘 됐네요. 예, 올해 나왔습니다. 예. 왜 나왔습니까, 또? 딸아이는, 점프라고 하는 어려운 청소년 돕는 그 예, 사역. 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사위는 대학교 연구원으로 한 해만 대형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고 싶다 해서 평일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올해 제안을 했습니다.
내 목회를 좀 도와달라고. 예. 예, 올해 더 밖에 돌아다니면 예. 그 성도님한테 나 쫓겨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줘라 해서 두 사람이 저희 교회 사역을 함께 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둘째 딸 대신 또 막내를 선물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 그 23살 됐고요. 막내가요? 예. 셋째 딸. 예, 셋째 딸. 예. 23살 됐는데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쁠 줄 알았습니다. 아, 아 88은 넘는군요. 예. 네. 그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23살인데 지금 대학원 2차, 3차.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3년을 더 빨리 예, 대학교를 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교육대학원을 지금 어머나. 다니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은혜고 저에게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셋째 태어났을 때 둘째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죠. 이름을 둘째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예, 예. 하은입니다. 하나님의 둘째가, 은혜. 예. 네. 큰 애는 하나님의 사람 하람. 예.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하은이를 잊지 않으려고 예. 하원이라고 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못난 사람 소명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고 아. 하은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휴 감사하네요. 금방 아이들 커서 저에게는 동역자가 되네요. 그러네요.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어쩌면 저에게 잃어버린 마음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싫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네. 왜 날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너가 너무 강해서 싫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라고요. 네. 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할 때 들려지지 않아서 나는 소리를 질러야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잃고 어느 순간에 눈물이 없어지고 울지 못하는 그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주머니, 그 마음주머니를 잃어버렸다.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마음주머니가 뭘까?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을 언제 발견했느냐 하면 고난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아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영적인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이들은 노동자로 어떤 이들은 노래하는 이들로 사실 저희 그 모임 시작할 때에 작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능인들이 함께 이 사역을 돕습니다. 네. 그 브라스밴드, 유명한 브라스밴드, 또 성악가들, 이분들이 저희들은 작은 모임에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을 모실 때 우리는 살해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 몇몇 브라스밴드 또 성악가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 작은 교회 목회자 아들입니다. 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세상은 유명하다라고 말하지만 작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래서 연락만 하면 아무리 바쁘고 그런 일정에도 찾아갑니다. 하고 살해받지 않고 와서 네.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가운데 위로할 이들이 얼마든지 있고 상처받은 이들이 또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곧 이 시간도 나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만 내 힘든 일이 그리 힘들까요? 내 고통스러운 일이 그렇게 아픈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그 고난의 기회가 모두에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앞으로 그 사역에 우리 이정수 씨도 한번 함께하실 거니까 연락 네. 주세요. 네. 연락 잘 드려요. 같이 가시는 거 아니세요? 목사님, 아 정말 너무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욥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말을 듣다 보니까 욥의 고난의 그 골골골골 그 골짜기들이 비슷한데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 경제적 많은 고난이 있지만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목사님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자꾸 저한테 꽂혔던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듬으시기도 하고 딸이 돌아간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 욥의 친구들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악하진 않거든요. 모를 것 같아요. 나도 조심해야겠다. 네. 함부로 어떤 사람의 고난에 저는 정말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목사님을 딱 봤을 때 결론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서 네. 네.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목사님의 삶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형제. 전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서 사실 목사님들 게스트로 나오시면요 뭔가 항상 정답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네.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범 답안만 네.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서야 아 맞다 목사님이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입니다. 백성도. 그럼 제 멋진 말이 뭐가 됩니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정도로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살아온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는 게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들은 다 정답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보기 좋았고 아까 은퇴 고민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아, 네. 많은 분들이 목회자 목사님 하면 이렇게 교회 위에서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는 모습에 목사님을 많이 떠올리곤 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처럼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늘 심부름센터에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이 들어요. 목사란 남의 경조사 다 찾아가서 예배 드려줘야 하고 이웃이 이사 갈 때 함께 가서 이삿짐 날라줘야 하고 힘든 일, 굳은 일을 다 해줘야 그 교인 한 명 우리 교회에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전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정말 심부름센터처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 목사님을 그 교인들이 겪어야 할 많은 가족을 잃을 아픔, 뭐 이사, 또 많은 경조사, 특히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경험케 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식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내가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모와 많은 가족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정으로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은 백 목사님 목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쓰실 백 목사님을 섬기는 교인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사용되시고 더 크게 사용받는 그런 목회자로 우뚝 서셔서 곤지암의 최고의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가장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